어서 오고. 안녕하세요. 아, 빨리빨리 좀 열어라, 씨. 야, 열었잖아. 진정하고, 응? 어, 앉아. 뭐 먹지? 그러니까, 먹고 싶은 거 있냐? 아무거나 먹어도 그 불편하면 갈아입어. 감사합니다. 야, 그 음식은 감바스하고 차돌 시켜놨다잉. 감바스? 다들 어디 갔어요? 아, 애들 다 담배 피우고 갔어. 어, 잘 어울린다. 근데 오빠 헤어지셨다면서요? 응. 이렇게 넓은 집에 혼자 살아요? 어, 아니. 그 전 여친이랑, 전 여친 친구랑, 어, 전 여친 동생이랑 이렇게 같이 살아. 왜요? 어, 이게 설명하자면 좀 긴데 그냥 1억부터 다시 보고 와. 에? 근데 다들 어디 가셨어요? 어디가? 아, 나 본가 갔다가 주말 지나서 올 것 같아. 형부, 저 오늘 친구 집 가서 자고 와요. 안녕! 어, 어디 가? 약속. 늦게 들어와? 그럴 것 같은데? 아, 그럼 나 친구 불러 좀 놀아야 돼. 뭐 적어도 12시 전엔 갈 거야. 그러던가. 가. 어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갈까요? 아, 네.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해요? 연상, 연하, 동갑. 하나, 둘, 셋. 아니, 그게 아니라 제가 동갑밖에 안 만나봐가지고 연상이랑 연하를 잘 몰라요. 아, 늙어서 싫다. 아니,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농담이에요. 오빠는요? 찍어준다는데? 오빠,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? 어, 없어. 괜찮아. 아니, 그래도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겠구나. 사실 밀키트야. 가 있어. 어, 잠깐만, 잠깐만. 한 입 팔래? 그만. 어. 맛있어? 좋아해요. 아니, 맛있냐고. 아, 맛있어요. 가 있어, 가 있어. 아, 이거 밀키트였지? 밀키트도 요리야. 저 어떨 것 같아요? 네? 뭐가? 그냥 뭐 성격 같은 거요. 어떨 것 같아요? 착하실 것 같아요. 아, 저는 어떨 것 같은데요? 성격 엄청 셀 것 같은데요? 네? 엄청 세죠? 막 남자 쥐잡듯이 잡고 막 그러죠? 예, 네. 세요. 왜요? 아니에요. 그 평소에 장난 많으시죠? 아니, 그냥 너무 굳어있어서 편하게 해주려고 한 건데. 그럼 이게 평소 성격인 거죠? 네. 이게 제 성격이에요. 네. 그 말 편하게 해도 되죠? 안 되죠. 제가 나이가 몇인데. 드세요. 남친한테 보내게? 남자친구 있었으면 좋겠다. 야, 그럼 내가 소개시켜줄까? 저기요? 아, 됐어요. 눈이 개 높은 거지? 아니거든요. 이상해, 뭔데? 저는... 애들 술을 어디서 먹고 있대? 오거리 포차요. 추워? 아, 아니, 줄까? 아니, 진짜 괜찮아요, 언니. 아, 내가 더워서 그래, 내가 더워서. 가자. 착하고 다정한 사람. 야, 축하한다. 됐다, 축하한다. 와. 됐다. 왜 이럴까? 좀 병신같이 착한데 괜찮아? 아, 죽어 그냥. 잘 어울리는데? 근데 너 안 불편하냐? 여자 세 명에 걔도 한 명 전여친인데? 아, 뭐 처음에 불편했는데 적응돼서 괜찮아. 그럼 오빠 미련 같은 거 안 생겨요? 미련? 어, 냉장고 있냐, 술? 아, 아니, 사와야 돼. 사올게. 오빠 같이 가요. 저도 바람 쐬고 싶어. 맛있어? 맛있어. 너 근데 바지 되게 잘 어울린다. 근데 오빠. 응? 아까 대답 못한 거 해주면 안 돼요? 아, 미련? 없으니까 같이 살지. 그럼 오빠 이제 심심하겠네요? 아, 근데 워낙 우리 집이 스펙타클해서 심심할 틈이 없긴 한데. 왜? 아니, 오빠 심심하면 놀아드리려고 했죠. 아, 좋지. 뭐 자주 보자, 애들이랑. 다른 오빠들 빼고 둘이 봐요.
뭐해? 먼저 들어가. 데리고 온다는 친구가 여자친구였냐? 여자친구 아니고 그냥 후배야. 위 애들도 있어. 야, 여자 데리고 올 거면 이사 오고 여자 데리고 와. 꽃이든 뭐라든 그때 가서 해. 왜 여기 데리고 오고 지랄이야? 야, 막말로 쟤가 내 여자 친구인 거 말곤 뭐 네가 뭐 말할 자격이라도 돼? 우리 헤어졌잖아. 야, 그리고 니는 네 친구 뭐 네 동생 다 데리고 오면서 뭐 내가 참아줬잖아. 알았어. 12시네. 가서 정리나 해.